네,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보험에 관심이 많아 보장 분석과 리모델링은 여러 차례 받게 되었는데요. 매번 만나는 분들이 보험을 잘못 가입했다며 해지와 가입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모델링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아, 맞습니다. 이거 좋다 해서 저거 가입하고 저거 좋다고 해서 저거 가입했는데 이거 별로다라고 해서 해지하시는 분들 꼭 한 분쯤은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 정말 힘드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또 튼튼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황금희 선생님, 제대로 네. 좀 리모델링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과정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는 좋게 가입을 했다. 나는 전문가가 돼서 고객님한테 가입을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누군가한테 또 보장 분석을 받거나 리모델링 의견을 받으시면 요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최소한 본인에 대한 보장 부분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내가 정말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보시는 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순수 보장형이어서 내가 다 없어지는 보험료인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퇴직 이후에도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치매나 뭐 코로나나 이런 새로운 질병들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또 리모델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틀은 저희가 큰 진단비, 큰 보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꼭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만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가입을 하길 권해드리겠습니다. 5838님, 일단은요, 저희 황금희 선생님과 함께 진단 내리기 전에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자, 이어서 0568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요,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 보험 가입 여부를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걱정이죠. 나중에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보험에 또 치매에 걸릴까봐 가입을 했는데, 치매에 걸리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주성 선생님,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보통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는 지정 청구 대리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같이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사인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보통은 어머님들이 계약을 하시다 보면 남편한테 주자니 조금 억울하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자식한테 주자니 자식한테 주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서 그 당시에는 나중에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정인 청구 대리인 그거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생기시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지정을 하셨더라도 그 이후에 모든 거는 지정을 대리인으로 지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으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지정인 대리인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금방 처리가 되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셨지만 지정인 대리인을 또 지정하지 않으시면요. 치매에 걸려도 보험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장을 받으시려면 지정 대리인을 좀 지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황금희 전문가님. 황금희 전문가님에게 이런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주실 예정입니까? 네,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에 사인을 하시고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고객님께서 지금 치매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어느 것도 기억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신다고 하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고요. 보호자나 가족들이시면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조회해 주실 수 있는 곳이 국민은행 또는 삼성생명 이런 곳들에 가셔서 아니면 보험을 갖고 있는 보험감독원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가족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를 띄어서 보험사로 가시면 어느 보험사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치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아니면 진단비, 암 진단비를 가입하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정 대리인 청구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면 좋겠습니다.